신발, 양말 이런 거는 내 사회생활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물건이야. 빵꾸난 양말, 꿰매서 신고 이러면 안 돼. 이나간 그릇은 버리는 방법이 있어. 한꺼번에 2022년에 내 모든 나쁜 거 다 물러가라! 그리고 또 삼재인분들은 물러가라 액션도 중요하는 거야. 다 물러가라! 하고 액션이 중요해. 세게 그냥 팍! 그래서 아꼈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. 아꼈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2022년이 넘어가기 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이 있을까요? 있지.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면 뭐 집안 정리도 되고 좋지 뭐. 첫 번째는 청소기. 이제 청소기 중에서도 됐다 안 됐다, 오래돼서 그런 청소기가 있을 거야. 그러면 그런 청소기는 얼른 바꿔서 새 걸로 해가 바뀌기 전에 동짓달에 다 그런 거 정리하면 좋아. 음력으로 동짓달. 그러면 양력으로는 섣달이야. 그게 12월달. 네. 그때 정리하면 참 좋아. 마지막에 다 해가 바뀌기 전에 그런 걸 내보내는 거거든. 그래서 청소기 같은 거는 됐다 안 됐다. 청소가 잘 안 되잖아. 그럼 그런 청소기는 소리도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청소기는 새로 가는 게 좋은 거야. 그다음에 또 하나, 빗자루. 예를 들어 이제 상가 건물에서 쓰는 이제 빗자루라든가 뭐 빗자루 낙엽 같은 거 쓰는 빗자루도 있고, 그런 빗자루가 오래되고 낡았어. 잘 쓰러지지도 않아. 그러면 그 빗자루를 새 거로 가는 것도 그때 좋아. 빗자루는 청소를 깨끗이 하면 금은보화가 들어온다는 그 옛 어른들의 말이 있어. 그거는 그만큼 부지런하게 살라는 뜻이지. 그러면 이제 금은보화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뜻인데, 빗자루를 새 걸로 바꿈으로써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청소도 그만큼 또 깨끗하게 되는 거고, 빗자루는 필수로 갈아야 돼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 걸어다니는 발이잖아. 두 발로 사회생활을 하잖아. 그쵸. 두 발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만큼 이 두 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그러면 뭐겠어? 신발, 양말 이런 거는 내 사회생활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물건이야. 빵꾸난 양말, 꿰매서 신고 이러면 안 돼. 항상 깔끔하고 청결하고, 그리고 꼬질꼬질 빨았는데도 꼬질꼬질 걸레처럼 꼬질꼬질한 양말들이 있을까? 특히 남자들. 있습니다. 그런 거 버려.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사.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빛이 나고,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,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빛나야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특히 내 발에 감싸고 있는 신이나 양말은 중요한 거다. 그래서 낡은 신발, 바닥에 달았다거나, 오래돼서 가죽이 벗겨졌다거나, 그리고 장신구가 떨어졌다거나, 그럼 버려.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사. 그때 연말에 추워질 때 그때 사라고. 다 또 그렇게 동지가 있는 거고요, 섣달이 있는 거니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라고 그런 걸 다 버려.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 있는 물건 중에서는 이나간 물건들, 시계가 또 안 고장난 시계, 그런 거 시계도 아주 중요해. 그것도 인생을 멈추게 하는 거야. 시계 멈추듯이. 시계도 바꿔서 버리고, 그 다음에 이나간 그릇은 버리는 방법이 있어. 그냥 재활용해서 버리는 게 아니야. 원래는 섣달 금음에 이나간 그릇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2022년에 내 모든 나쁜 거 다 물러가라! 그리고 또 삼재인분들은 내 삼재팔란 다 가져가라! 하고 큰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 봉투를 대고 그냥 막 깨면 그것도 안 되잖아. 민폐잖아, 현관에. 그러니까 봉지 큰 걸 하나 대고 탁 깨. 너무 이제 막 탁 하면 튀니까 적당히 이제 탁 깨. 물러가라 액션도 중요하는 거야. 다 물러가라! 하고 액션이 중요해. 세게 그냥 그래서 한 방에 딱 깨지는 경우가 있고, 이게 안 깨지는 경우가 있어. 두세 번을 딱 던졌는데 따르르륵 하고 멀쩡해 이게. 그럼 안 돼. 그럼 안 되니까 정확하게 딱 깨. 다시 깨는 거야.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안 깨지면 다시 깨야 돼. 그래야 올해 나쁜 게 다음 해로 안 넘어가는 거야. 그걸로 나쁜 걸 다 깰 수가 있다. 그 옛날 사람들이 다 했던 거야. 실제로. 그러니까 그 이나간 그릇을 깰 때는 모아놨다가 그렇게 탁 한 방에 깨트려서 애군도 쫓고 그릇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버리란 말이야. 여러분들 아꼈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. 아꼈다 똥 된다는 말이 쓰지도 않으면서 저장강박이라고 그래갖고 물건을 막 쓰레기도 다 싸놓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구석구석
이제 다 청소를 하면서 못 쓰는 물건들 이런 거 갖다 내버리시고 또 정리도 할 겸 그렇게 한 해 정리도 할 겸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정리도 같이 한꺼번에 해보시는 게 어떨지. 네, 감사합니다. 네.